진주의료원 노조 측이 잔류 환자 3명을 폐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환자들은 의사의 퇴원 명령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현재 잔류 환자는 모두 노조원의 가족이거나 민노총 간부의 가족으로 환자 송모 씨의 경우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담당 의사의 진료 소견에도 불구하고 퇴원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잔류 환자 2명은 휴업 이후 진료비가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등 진주의료원 노조 측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잔류 환자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빠른 시일 내 환자들이 전원해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